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도토리 묵을 한번 무쳐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도토리 묵한 모, 쪽파 30g, 당근 50, 오이 반개, 배 4분의 1조, 쑥갓 50g, 상추 50g, 깨소금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진간장 3 스푼, 매실액기스 1 스푼, 레몬즙 1 스푼, 마늘 1 스푼, 설탕 1 스푼. 자, 냉장고에 넣어두면 차갑기 때문에 한번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칠 것입니다. 따뜻하게. 자, 1분만 데칠게요. 자기 썰고 싶은 대로 쓰세요. 채 썰어도 되고요. 쑥갓은 이렇게 뜯어 넣었고요. 상추는 손으로. 뭐, 지클이 있으면 지클이 넣으셔도 되고요. 야채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. 간장, 참기름, 매실액기스, 레몬즙, 설탕, 마늘, 소금. 담아 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